I will work and you will sleep. I understand. All you have to do is keep your eyes on the monitor. Can I help you, officer? Have you met them yet? Met who? Them. The police searched Freddy's top to bottom.공포게임 좀 해봤다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게임, 프레디의 피자가게. 프레디의 피자가게는 5일 동안 경비를 서면서 동물도 기계도 아닌 괴물 같은 것들에게 살아남기만 하면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요. 딱히 스토리가 유별날 것도 없고 그래픽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어렵지 않은 플레이와 그러한 간단함에서 오는 으스스한 분위기로 공포게임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거장 같은 게임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프레디의 피자가게가 무려 영화로 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프레디의 피자 가게 영화 소식을 총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무비트립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공포게임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고전 명작 프레디의 피자가게. 그런데 사실 이 프레디의 피자가게는 이 세상에 탄생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 작품을 만든 스콧 코스는 사실 어린이용 게임과 기독교 관련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주로 만들던 게임 개발자로 프레디의 피자가게 같은 공포물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가 만든 게임들이 하나같이 별로였다는 건데, 일단 게임이 재미없다는 건 둘째치고 캐릭터의 디자인이 정말로 구렸습니다.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두 프레임 동작으로 도끼질을 하는 캐릭터나 그 캐릭터의 기괴한 웃음은 수많은 게임 리뷰어들에게 호평을 받기 충분했죠. 이게 만약 공포각을 잡고 나온 게임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린이용 게임이라니 과연 몇 명의 어린이가 게임을 했을까 싶었는데요. 이러한 호평에 코스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에까지 걸려 게임 제작을 그만두려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게임업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트럭 운전사 일까지 시작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게임에 대해 수많은 비난들 중 하나의 댓글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 댓글은 바로 캐릭터들 움직이는 게 무슨 로봇관이야? 겁나 구리네. 였는데 코스는 여기서 자기가 잘하는 걸 하기로 하죠. 바로 기괴한 디자인을 한 로봇이 튀어나오는 공포게임을 만들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 만 달러를 목표로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말아먹은 사람을 위해 모금을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결과적으로 이 게임을 후원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모인 성금은 놀랍게도 0달러였고 결국 스콧은 사비를 들여 저예산 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혼자서 게임을 만들다 보니 아무래도 무언가 조잡하고 그래픽 같은 부분이나 디테일한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가 게임의 공포스러움을 살려주며 프레디의 피자가게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몇몇 유튜버가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시작하면서 곧 프레디의 피자가게는 게임 유튜버, 게임 스트리머라면 한 번쯤은 꼭 해봐야 하는 작품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 프레디의 피자가게는 조금씩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결국 15편 이나 나온 장수 게임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런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영화화를 도전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4월 대형 영화 제작사 워너 브라더스가 프레디의 피자 가게 판권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감독은 나홀로 지배를 연출했던 크리스 콜럼버스가 맡을 것이며 15세 관람가로 개봉할 것이라고 알려졌죠. 그리고 바로 이듬해인 2016년 마침내 판권 계약에 성공하며 프레디의 피자 가게 실사화가 확정되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너무 복잡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던 탓에 영화로 만들기 위해 각색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다는 건데요. 원작 게임의 시리즈만 해도 10편이 넘어가는 만큼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영화화해야 할지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결국 영화의 제작이 확정된 2016년 이후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영화의 제작 소식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2020년 11월 21일 스콧이 레딧을 통해 드디어 각본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내년 봄부터는 촬영에 들어갈 것이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겨버리고 마는데, 게임의 원작자인 스콧 코슨과 감독 크리스 콜럼버스 사이에서 마찰이 생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스콧 코슨은 게임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 영화화하길 원했지만 나홀로 지배처럼 약간 코믹하게 연출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그런 유쾌함보다는 기괴하고 무서운 분위기로 유명해진 만큼 코믹한 요소를 넣어서는 안 됐고 결국 크리스 콜럼버스는 감독직에서 해임되고 말았죠. 그에 따라 영화 제작에는 차질이 생겨버리고 말았는데,
했는데 제작 일정이 연기되는 것은 둘째치고 과연 제작 무산이 될지 안 될지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영화의 제작을 맡은 블루마우스 프로덕션 수장 제이슨 블룸이 직접 영화는 제작 중에 있다고 언급하였기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8월 제이슨 블룸의 트위터에 영화에 출연하는 애니메트로닉스 디자인이 공개되며 올해 2월 공식적으로 프레디의 피자 가게 영화 촬영이 시작되었죠. 그와 함께 주인공 역을 맡은 매튜 릴러드가 총 3편의 영화를 계약하였다는 소식을 알리며 프레디 시리즈가 총 3편까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10월 공개 예정인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고편을 한번 살펴보시죠. I will work and you will sleep. I understand. All you have to do is keep your eyes on the monitor. Can I help you, officer? Have you met them yet? Met who? Them. The police searched Freddy's top to bottom. Job that you offered was still available. Yes. The security guard. I will take. 이곳은 80년대에 유행했었던 곳으로 몇십 년 동안 발길이 끊긴 폐허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없던 공간에서 인형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경찰관은 소름 돋는 이야기까지 꺼내는데 문제는 이 일터에서 자신의 딸도 데리고 왔다는 것. They want to make her like them. 바비! 과연 주인공은 딸을 무사히 구하고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티저를 공개하자마자 순식간에 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한 프레디의 피자 가게. 게임이 워낙 명작인지라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이 이 영화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공포영화만큼 제대로 만들기 어려운 장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와 걱정이 모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고편만 보면 생각보다 꽤나 잘 뽑힌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이야기는 오는 10월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 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